모래가 마하나임 사막에 잘생긴 애가 거대 벌레랑 같이 굴러다닌다. 제가 2년 전 듄 리뷰 영상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거. 더 컬랩! 전 세계 진상들이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두클비아지게 인사박습니다. 듄들갑 뭡니까? 듄 보고 와서는 미친 듯이 호들갑 떠는 모양새를 그리는 말이지요. 사실 제가 방금 만든 말입니다. 여튼 듄 파트 2 시사회로다가 보고 와서 혼자 듄뽕에 차 있는 지금 코앞으로 다가온 개봉에 앞서 또 혹시나 아 이거 봤지만 세계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혹은 아 이거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봤는데 하시면 당장 영화 보고 오세요. 이건 안 됩니다. 2편 보려면 1편 무조건 봐야 돼. 결말 포함 뭐 간단 요약 이런 거 진짜 개 무쓸모인 영화니까 직접 느끼고 오신 다음에 시청해주시고요. 2편 스포일러는 전혀 없는 선에서 최대한 2편 보시는 분들을 위해 맞춤형으로 준비했으니까 빠진 구간들은 따로 본편 정주행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영화 내 고유 명사들이 많아서 저도 1편을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여 뭔 소리여 하면서 봤었는데 좀 배운 뒤에 두 번 세 번 또 돌려보니까 진짜 막 가슴에 뭐가 끓어오르는 그게 생겼었거든요. 아, 진짜 한 번만 잡숴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지요. 듄 세계관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존재는 바로 황제. 황제 아래에는 여러 가문들의 연합체인 대가문이 있고 그 중에서도 주요한 세계 가문이 존재하지요. 우리의 주인공 폴이 이 중 하나인 아트레이데스 가문입니다. 거기에 이 황제님 역시 대가문 중 하나에서 선출되는 구조인데 황제의 권력은 그야말로 막강해서 마음만 먹으면 가문 하나 정도는 우주에서 없애버릴 정도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게 그러려면 이 아래 친구들이 황제보다는 일정 수치 아래로 좀 꿀려야 성립이 되는 구조잖아요. 문제는 폴의 아버지인 네토 아트레이데스가 너무 좋은 지도자였던 거예요. 다들 대책 없이 괴팍하거나 어딘가 어딘가 나사 하나씩 빠져있는 인간들이 즐비한 이 세계에서 대가문 문의 수장이라는 양반이 세상 자상한 성군 중에 성군이었던 거지. 예시로 들자면 거대 괴수가 습격해오는 현장에서 굴착하는 노동자를 구하겠답시고 직접 발로 뛰기까지 하지. Where are they? Damn the spice! I want every man off that crawler now! 이러니까 인기가 읍슬래야 읍슬 리가 없었고 그만큼 인망이 두터운 인물이었는데 이게 또 부하가 너무 잘나면 상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Like 이순신 and 선조. 심지어 그 질투를 하는 입장인 황제조차도 인간적으로는 레토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여튼 그 황제는 지나치게 강력해진 아트레이데스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 아라키스라는 사막 행성에다 강제 이주를 시켜버린 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또 다른 가문인 하코넨과 손을 잡고 이 아라키스를 침공했던 것이 바로 전작의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었지요. 여기다 덧붙이면 이들의 전투 방식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보통 이 세계관의 전사들은 전투 시 고속으로 진동하는 방어막을 키고 싸우게 되는데 이 방어막은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다가오는 물체는 모두 튕겨내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총탄은 의미가 없는 수준이고 때문에 근거리에서 검술로 전투를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불어 작중에서는 레이저 포화 같은 장비도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 레이저와 방어막이 부딪히게 될 경우 예측이 힘들 정도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지요. 이 과정에서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수장 레토는 사망하고 그의 측근들인 건이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사망하거나 실종, 그의 아들인 폴과 아내인 제시카만이 살아남아 광활한 사막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We move again. 자, 그렇다면 그 배경이 되었던 사막 행성 아라키스가 어떤 곳이냐? 말씀드렸다시피 온 지역이 모래로 뒤덮인 사막 행성인데요. 아무리 절대 권력 황제라고 해도 주요 대가문을 냅다 사막으로 강제 이주 때려버리는 것도 쉽지 않았겠지요.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이 아라키스에는 전 우주에서 유일하게 멜란지라는 자원이 발견되는데 극중에서는 스파이스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Rolling over the sands, you can see spice.
이 스파이스가 진짜 뭐 인피니티 스톤급으로 중요한 것이 일단 이 작품의 세계관의 베이스가 뭐냐면 인간을 닮은 기계나 로봇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26,000년이라는 정신 나갈 것 같은 미래를 다루고 있고 그 사이 반기계 운동이라는 것이 벌어지게 되는데 먼 미래 AI와 로봇들이 진보함에 따라 인간들이 나태해지고 심지어는 퇴화하기까지 하자 철학, 종교 쪽 단체들이 먼저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게 뭐냐? 이러다 다 죽는다 하면서 그 방안으로 가져온 게 자동차같이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엔진 같은 기계를 제외하고 머리 쓰는 거, 복잡한 연산을 대신해주는 컴퓨터 같은 기계를 싹 다 없애버린 거예요. 따라서 듄 세계관에 존재하는 최첨단 같아 보이는 기계장치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내장된 인공지능이 아니라 고도로 정신수련시킨 진짜 인간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암만 인간의 지능을 발전시킨다 한들 한계라는 게 있겠지요. 그냥 상공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같은 거면 몰라도 온갖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우주 단위의 여행의 경우 아예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의 경지까지 가야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리고 이 예지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자원이 바로 스파이스인 겁니다. 즉슨 전 우주에서 우주선을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자원이 단 하나의 행성에서만 채취된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무지하게 귀하고 비싸며 그만큼 이 아라키스라는 행성은 척박하지만 동시에 정말 중요한 요충지인 것이고 황제로서도 그만큼 대외적 명분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Your father was a weak man. 스파이스를 지배하는 자, 우주를 지배한다 라는 말이 원작 소설의 캐치프레이즈인데요. 이 스파이스의 효능이 정말 어마무시한데 사람의 수명을 100년 단위로 늘려주는 것은 물론 노화를 방지하며 이를 과하게 섭취할 경우 앞서 언급한 예지 능력이 발현되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 스파이스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 이 거대한 모래벌레들이 번식을 하면서 나오는 분비물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오로지 모래를 통해 울리는 진동으로 생명체를 탐지하고 특히나 일정한 진동에 굉장히 예민한데 이 때문에 스파이스를 채취하는 기계들이 내는 엔진음은 사실상 제발 저희를 쳐 부숴주십시오 하는 꼴이 되었고 그렇다고 모래벌레를 공격하자니 결국 이들이 만들어내는 스파이스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얻어맞으면서 모래를 썰어 담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 진동 감지 때문에 앞서 말한 쉴드는 사막에서 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땅 밑에는 모래벌레가 기어다니고 물도 찾아보기 힘든 죽음의 땅. 그러나 이곳에도 작은 곤충이나 귀에 맺힌 이슬을 받아 스스로 물을 만들어 살아가는 사막쥐는 물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민족 프레멘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모래벌레를 숭배함과 동시에 이동수단으로도 활용하는 한편 춤을 추는 듯한 불규칙한 보법으로 모래벌레들의 감지를 벗어나 사막에서도 안전하게 횡단하지요. 사막에서 살아가면서 상시로 스파이스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예지 능력을 갖춘 자들도 있으며 이에 대한 중독작용으로 안구가 푸른색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물이 워낙 귀한 사막 행성이다 보니 몸에서 수분을 빼앗기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집단인데 이 때문인지 이들 사이에 가장 격식 있는 인사가 바로 심지어 프레멘들이 공통적으로 입고 있는 슈트와 코에 장착된 관들은 모두 체내의 수분을 모아 재활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And recycles the water lost to sweat. Inside the mask you'll find a tube to allow you to drink the recycled water. In good working order, your suit won't lose more than a thimbleful of water a day. 한편 이들 중 다수는 마녀라고도 불리우는 베네 게세리트가 퍼뜨린 신앙을 굳게 믿고 있는 존재들인데요.
What are they shouting? Voice from the outer world. It's their name for Messiah. That means the Bene Gesserit have been at work here. 쉽게 말해 마녀단 베네 게세리트는 고문에 가까운 정신적 육체적 훈련을 받고 초능력자로 각성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신의 모든 육체를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한 예시로 손의 지문을 특정하게 바꾸거나 임신을 했다면 아예 성별까지도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지요. 무엇보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목소리라는 힘인데, 구독을 해요!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은 저항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초전도로다가 그렇게 하게 되는... Give me the water. Come here. Kneel. 그야말로 신묘한 힘이지요.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온 제국의 상류층에 스며들어 있고, 그들에게는 커다란 계획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퀴사츠 헤더락이었습니다. 베네 게세리트는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무려 만 년을 넘게 의도적인 유전자 교배를 통해 혈통을 뒤섞어가며 본인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인류의 구원자 퀴사츠 헤더락을 탄생시키려 했던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계획대로였다면 본래 딸을 낳아야 했던 폴의 어머니이자 베네 게세리트 제시카가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던 레토 아트레이데스에게 감화되어 아들을 원했던 그의 뜻을 들어주는 바람에 만년 동안 깎아오던 마녀들의 계획이 한순간에 싹 다 무너져버렸고, 그렇게 아들로 태어난 폴에게 심지어는 퀴사츠 헤더락의 능력인 시공간 초월 절대 예지 능력까지 발현되어버리자 전우주의 판도를 자신들이 쥐고 있는 줄 알았던 마녀단 베네 게세리트는 현재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충 전체적인 세계관 리마인드는 이 정도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겠고요. 스토리는 대략적으로 하코넨, 이 대머리 흑백 아저씨들이 나쁜 친구들이다. 주인공 가문의 원수인데 얘네들이 침공을 해서 묵사발을 만들어버렸고, 주인공 가문도 반격을 하기는 했지만 거진 전멸을 했다. 그리고 주인공이 가까스로 탈출해서 이 사막 민족에게 몸을 의탁한 상태다. 주인공은 퀴사츠 헤더락으로서 끊임없이 자신이 지도자로서 군림하는 예지를 보게 되지만, 그 결과가 우주 단위의 피 튀기는 성전인 것을 보고 계속해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 라고 스토리 리마인드는 가볍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편 보고 보면 더 좋고. 짜란.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아, 이게 대충 2편을 미리 보고 와서 여러분들이 리마인드하고 보시면 좋겠다 싶은 요소들을 정리한 거긴 한데, 진짜 이거 균들갑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꼭 보세요. 이거 광고 아니에요. 뒷광고도 아니고요. 저거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듄 원 보고 그 정도인가 했다가 조금 공부한 뒤에 2회차 보고 아 이 맛이구나 하고 이번에 2편 보니까 지금 눈 돌아갔잖아요. 아,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일단 그 이게 더 가면 그 리뷰가 되니까 그거는 리뷰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아,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도 클립이 안경이었습니다. 듄 원 정주행하고 오세요. 구독을 해요.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터지는 웃음과 함성에 어느새 다 올라가버린 엔딩 크레딧. 세상은 네모나게 워렸었다마 이것이 실코너 철고는 시네마. 에이 액션 날로 코믹 헤더 홀어는 잠시 앞으로 지워놔. 인생의 제로화물 컷 누군가는 살기 위해 꿈을 꿔. 모든 큐사인이 들리면 시작하는 거지 우리의 삶은 커다란 영화관. 감각적인 감성과 남다른 스크립트 한 면 내각 완벽한 조명과 타이밍 그대와 함께라면 언제나 매직 아워. 각박한 일상 속에 각자의 감상을 녹여서 보여 로맨스 주인공처럼 이어지는 기대감 나대지만 내 심장. 극장에 들어서서 팝콘은 세트 골라지 달콤한 향과 함께 들었어 내 새끼.